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남편하고 외출했는데 돌아오는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, 남자들 감정상 말을 안 하죠. 여러분 남편들 말을 안 하죠. 주차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단숨에 백으로 파킹 확 해버리더래요. 얼마나 놀랐겠어요. 몸이 막 뒤칠 정도. 옛날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, 나쁜 인간아.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강의한 생각이 딱 나더래요.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? 우와,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. 어떻게 백으로 그렇게 단숨에 파킹을 하냐? 나는 이런 이 주차장에서 당신처럼 백으로 확 하는 사람 처음 봤어. 그랬더니 30분 이상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잘 보더니 그러더래요.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. 여러분 남편이요, 서울 여기서 여러분 집까지 백으로 갈 수 있어요.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서. 그게 여러분의 파워예요. 집에 들어가시면요, 남편들이 좀 잘하는 거 그걸 좀 칭찬해 주세요. 근데 여러분 가정의 일은 여러분보다 못하잖아요.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. 집안 청소 제대로 할 수 있어요? 못하잖아요. 그거 하나 청소 못하냐? 사고 하나 제대로 못 깎냐? 고맙다고 하세요. 강의할 때요, 충격을 받았어요. 그분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. 복음날 되면 무조건 그날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애들까지도 다. 그래서 밥을 남편 좋아하는 걸 다 차려놓고 꼭 끝나면 인사를 했대요. 여보,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애들도 다 아버지한테 절하고요.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길까요? 안 생깁니다. 남자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.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. 남편은 좀 리스펙트 해주세요. 남편한테 한 일을 좀 인정해주세요. 격려해주시고요.